여러분들, 이틀 전에 유동규라는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라는 그 뉴스 다들 들으셨죠? 예.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분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예. 최근에 김용이라고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불법으로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징역 5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소된 지 무려 1년 2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재판이 시간을 많이 끌은 거죠. 원래 선거법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재판은 6개월 안에 판결이 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사들이 질질 끌고 또 이렇게 서로서로 미루다가 결국 1년 2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증언을 해서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유동규라는 분이에요. 앞으로 지금 또 다른 재판들이 지금 줄줄이 서 있는데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또 유동규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그날 교통 나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으면은 앞으로 정말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큰 차질이 있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다들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하고만 엮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냐 이거. 예. 여러분들 아수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아수라라는 영화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뭐 사람 죽이고 예?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죽었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한기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자살인데 이분은 뭐 어떤 분이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하던 분이에요. 그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데 이재명 일당이 거기서 크게 해먹을 때 실무를 맡아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자살이죠. 두 번째로 김문기라는 분이 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인데 이분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아파트 짓고 그 개발을 하는데 수익이 나면은 원래 성남시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일부러 성남시는 그거를 가져가지 않게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경기도 도지사가 한 거 아니냐 지금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죽으셨어요. 예. 근데 이재명이 나는 이 사람 절대 모른다고 막 잡아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뉴질랜드랑 호주에 같이 출장 가서 찍은 사진들이 막 줄줄이 나왔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란 거죠. 그래서 유한기란 분하고 김문기 두 분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그 당시에 개발 책임 담당자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인데 거의 다 죽었어요. 물론 자살로 이렇게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만 세 번째로 이병철이라는 분이 이분은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거를 제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수차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몇 차례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자살로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죠. 또 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부인 김혜경,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측근의 뭐 배모라는 사람의 지인인데 이 김혜경이가 법인카드 유용했잖아요. 그걸로 뭐 수시도 사 먹고 별하 먹고 다 먹고 그랬는데 그때 자신의 카드를 빌려준 그런 일을 했는데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이 사람도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물론 경찰은 뭐 자살인 것 같다, 침입 흔적이 없다 그러고 자살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영수란 분이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비서실장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남 FC 그 저기 돈 갖다 준 거 그 의혹 이로 인해서 지금 조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집에서 혼자 자살했다. 여러분 또 유동규라는 분이 원래 지난번에 한번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거 알아요? 또 성남 그 저기 대장동 사건 때 김만배라는 사람도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이러는 거예요.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째 죽어가는 겁니까? 예? 5명 죽었고, 2명은 자살 시도했고, 이번에 또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을 뻔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더 불면 죽인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더 불면 죽인당. 보시죠. 예? 더 불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뭐라고 나왔습니까? 증언한 자 죽으리라. 예. 데스장동. 대장동이 아니고 데스장동. 데스장동.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 데스노트.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죽으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진중권이 아주 진중권. 진중권이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에 무섭다 해요. 무섭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대선이 범죄 스릴러에서 이제 호러물로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소름 끼치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소름 끼치는 우연. 우연히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니까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자살로 그렇게 판명이 났지만요, 이 자살이라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협박을 당해서 자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요, 내가 너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네 와이프, 네 자녀들, 네 딸, 네 아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은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던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너무도 희한하게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죽어나가냐. 자, 이재명 씨의 그 경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이라는 분은 저랑 나이를 비교해보니까 저보다 한 살 적더라고요. 거의 제 나이 또래요. 60대 지금 초반인데 이분은 1986년도에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으로 들어가서 빨리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86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면요, 86년이 주사파가 이제 막 대학교를 휩쓸려고 하던 시절인데 이분은 2월 달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 다니면서 주사파의 물을 먹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같은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사법연수원 18기로 졸업을 하고 곧바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그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성남시로 와가지고 거기서 성남시 참여연대라고 하는 그 좌파단체죠. 거기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로서.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해요. 나름대로 뭐 시민운동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얼 결심하냐면, 내가 이렇게 시민운동해서는 도대체 이게 안 되겠다. 나는 아예 정치인으로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에 당원 가입을 합니다. 그랬는데 당원 가입을 여름에 했는데 이분이 가을에 북한 평양을 다녀와요. 북한 다녀온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이거 평양에 있는 비행장, 그죠? 평양 순환 비행장 내려서 찍은 사진. 근데 이때가 40대라면 40대. 40대에 이미 그때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또. 예. 만경대 가서 사진 찍으시고. 예. 또. 예. 아, 이것도 만경대 들어가는 그쪽 입구인가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넘겨서. 예, 또. 예, 뒤에 강. 대동강이겠죠. 그죠? 색깔이 누런 거 보니까 가을이란 말이야. 예, 본인의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본인이 직접 올려둔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2006년도에 올린 건데 작년에 평양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또 넘겨보세요. 예, 안내원이랑 같이 찍었겠죠. 넘겨서. 예. 이거 초가집으로 된 거 보니까는 뭐, 김일성 생가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넘겨서. 예. 거의 체육대회 하는 거 가서 보고. 또. 예. 이거 뭐 호텔에서 찍은 것 같은데. 예. 추리닝 입고. 또. 예. 이렇게 북한 다녀온 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5년도에 열린 우리 당에 당원 가입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이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서 평양에 갔다 오게 했는데, 여러분 정치인이 평양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이재명이란 분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하는 부서에서 이 사람 다 만나서 다 확인하고 얘기도 해보고 다 성향도 파악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나만의 정치인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동안 관리를 받아왔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성남시장에 첫 번째 도전했는데 떨어져요. 그때는 낙선합니다. 2010년도에 다시 재도전했는데 그때 민노당의 이 김미희라는 분이 민노당 대표로 성남시장 후보로 이렇게 출마해 있었어요. 서로 경쟁 관계인데 그때 당시에 이 김미희라는 분은 소위 말하는 경기동부연합의 대표로서 성남시 시장에 출마한 겁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김미희랑 이재명이 같이 나왔는데 이 김미희와 그 경기동부연합 분들이 야 이번에 우리가 이재명 이 변호사님을 시장으로 한번 시켜드리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김미희가 후보 사퇴를 해버려요. 김미희한테 그 당시 경기동부연합 이 최고 지도자가 이석기인데, 이석기 아시죠? 통진당. 이석기가 아마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김미희가 사실 랭킹이 높아서 웬만하면 이렇게 사퇴를 할 리가 없는데 이석기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퇴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김미희가 사퇴하고 경기동부연합은 뭐랬냐면 이재명을 성남시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경기동부연합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조직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을 동원해서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석기는 이미 선거를 전담하는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할 때 왜
이거 뭐 인쇄물도 찍고 플랜카드도 걸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유세도 하게 해주고 뭐 선거 노래도 막 틀면서 차 돌아다니게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경기동부연합에 그런 회사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2010년도에 성남시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와 이 경기동부연합과의 이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관계냐면은 이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거는요, 숙주가 있어야 돼요. 이 경기동부연합, 이게 진짜 주사파거든요. 이 진짜 주사파들이 기생충인데, 얘네들이 뭘 해먹으려면은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숙주가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숙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통해서 이제 경기동부연합이 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진성 주사파이면서도 얘네들은 생활형 주사파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자금을 모아가면서 우리가 혁명운동을 하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회사를 만들고 이래서 이제 뭘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재명이라는 분이 성남시 시장에 탁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는요, 각종 이권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새벽마다 쓰레기 수거해 가는 거 있죠? 그게 다 시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누가 되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 이제 그만해 하고서 이제부터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권 사업을 결국 누구한테 몰아줬겠어요? 이 경기동부연합 사람들한테 계속 많이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혁명운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권 사업을 잘 하면서 혁명자금도 계속해서 모아가고, 그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 2018년도에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성남시장을 두 번 해먹어요. 8년간.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통진당, 통합진보당이 이제 후보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으로 빠치다고 국회에 들어간 일이 생겼죠. 그때 이정희, 뭐 이석기, 김재현 등등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위험한 사람들인데 국회에 들어가서 국방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기밀 자료까지 다 이렇게 요청해서 보고 뭐 별짓 다 한 거죠. 다행스럽게 2013년도에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이라 그래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이석기하고 소위 말하는 자칭 혁명가라는 사람들이 150명이 저기 합정동에 있는 성당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 내용이 뭐냐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혁명적 상황이 곧 발생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무기를 만들면 무기를 만들고 폭탄 제조하면 폭탄 제조하고 그런 걸 논의한 거예요. 이 통진당 이 아로 사건이란 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 게, 그동안에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지하 활동을 하던 이런 혁명가들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기 실명으로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좌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한 거죠.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제는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어서 우리가 굳이 뭐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이재명과 이 경기동부연합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잘 관계가 시작됐는데, 마침 그때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이 터져서 통진당 해산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동부연합이 이제 저렇게 한방 맞았으니까 이제는 좀 시들해지겠거니 조용해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150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 잡혀갔을 것 같아요? 구속된 사람이 15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이 150명이 전부 다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하는 종북 좌파 혁명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모의한 내용은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면은 압력밥솥으로 폭탄 만들고, 사제 건축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의 기관시설, 전기전화 통신, 유리 저장고, 그 다음에 이 수돗물 만드는 이 시설들, 이런 거 전부 다 습격해가지고 거기에 뭐 불을 지른다든지 폭탄을 던지다든지 파괴하고 뭐 독극물을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그 150명 중에 몇 명 잡혀갔을 것 같아요? 구속된 사람. 예? 7명 구속됐습니다. 7명. 143명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겨우 7명만 잡아오고 143명은 그냥 계속 활동하게 내버려 뒀냐 이거죠. 여하튼 이석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18년도에 이재명이는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당선되죠. 그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이재명의 선거운동 해줬겠습니까? 이 경기동부연합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이 지금은 세력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경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전국적인 조직 갖고 있고, 이미 민주노총에 지금 노조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잖아요. 이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사실 8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대학가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 입학해서 제가 이렇게 지낼 때 뭐 주체사상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강제로 휴학을 당하게 돼가지고 제가 군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전방부대 가서 제가 복무하고 제대를 하고 이제 85년도 12월 달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제가 제대한 날짜가 12월 12일이에요. 12, 12. 요즘에 서울의 봄 때문에 난리던데, 요즘에 그거 보고서 젊은 사람들 중에 아이 전두환 장군 멋있네 이러면서 저런 사람 왜 또 한 번 안 나오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 제가 그때 85년 12월 12일에 딱 집에 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제 친구들하고 다 만났죠. 만나서 이제 서로 뭐 잘 지냈냐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친구들이 그 저기 심심한데 이런 거 좀 읽어보라고 이런 뭐 책 같은 거 몇 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방에 들어누워서, 겨울이니까 이게 들어누워서 이제 책을 본 거예요, 제가. 근데 보는데 책에 이 아니 손바닥만한 책보다 좀 더 큰 책이에요. 근데 책 껍데기는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 종이로. 안에는 이렇게 물론 복사를 해서 만든 건데 인쇄된 질이 굉장히 좀 조잡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게 뭔가 하고 읽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의 적은
미제국주의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군사독재가 아니다. 군사독재. 군사독재가 아니고 미국 제국주의가 우리의 적이다. 그러면서 이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제국주의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반미, 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남한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남북한의 언어가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읽어보면 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거는 남한에서 만든 건 책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책을 이제 쭉 다 봤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해 겨울이 지나갔는데 새학기가 돼서 학교에 이제 복학을 해서 갔단 말이야. 딱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은 아침 인사가 뭐냐면은 너 어제 그 대남 방송 들었냐? 그게 아침 인사예요. 만나면. 그럼 뭐라 하냐면 아이 나는 피곤해서 어제 뭐 이래가지고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너 들었냐? 그러면 난 들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뭐라 그러더냐? 어제는 밤에. 그러면 자기가 들은 걸 쫙 설명을 해줘. 그게 아침 인사. 그 아침에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한 거야. 일과를. 운동권 학생들은. 그 대남 방송을 이제 전부 다 거의 뭐 의무사항처럼 막 듣고. 그 다음에 슬슬 그때부터 주체사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86년도입니다. 86년도. 그래서 그 해에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대학가에 유포가 되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쪽과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이제 갖고 들어온 애들은 예를 들면 3학년이나 4학년에 주사파 리더가 딱 있으면요 1, 2학년들을 먼저 다 장악을 해요. 주사파로 다 교육을 시켜놓고 걔네들을 딱 데리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을 쳐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주사파와 비주사파 간의 이 싸움을 뭐라 그러냐면 사상투쟁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사투라고 합니다. 사투. 사투는 뭐냐면은 그 운동권 조직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데 이 사투를 하는데 원래 주체사상이라는 게요 정통 막스주의, 막스 레닌주의 이론과 비교하면은 이게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로 붙으면 이론으로 붙으면은 주체사상이 이기 힘들어요. 그거 뭐 얼마 못 가서 다 제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이게 뒤집어져요. 마지막 순간에 왜 뒤집어지냐면 이 주사파들이 뭐라 하냐면은 남조선 해방을 위한 혁명의 전술, 전략 전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해서 혁명을 성공시킬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막스 레닌주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방법이 무장투쟁이에요. 무장봉기,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거다. 어떻게?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광주사 때처럼 노동자들이 봉기를 해서 무기고를 털고 이래가지고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폭동을 일으키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일어나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사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비현실적인 전술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왜 그러냐? 광주사 때 봐라 이거. 그때 무장 봉기했지만 정규군이 진압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거 절대 못 막는다. 싸워서 못 이긴다 이거야. 다 실패했다 이거야.
광주 사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운동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광주 사태 백소돈 만들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리더급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장폭동을 해서 이게 과연 성공되겠느냐 해봤는데 안 됐더라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주사파들은 그걸 지적하면서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그럼 너는 무슨 뭐 현실적인 대안이 있느냐? 우리 있다. 있다. 뭐냐? 북조선에 있는 무력을 동원하면 된다. 이렇게. 북조선에 인민해방군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무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미제국주의와 또 이 독재 파쇼들의 이 정규군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요. 그 토론을 붙어보면요. 마지막에는 결국 주사파가 다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운동권이 다 주사파가 됐느냐? 왜 주사파가 주도권을 그 당시에 잡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 좌파들이 쓴 글을 보면서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봤더니 좌파 애들 중에도요, 그 당시에 그 사상투쟁을 직접 하지 않은 후배들은요, 그걸 몰라요. 주사파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됐는지, 주도권 잡게 됐는지. 얘네들은 무슨 주사파의 이론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고, 주사파가 뭐 민중해방, 뭐 민족해방, 민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겼다,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게 오해들 하고 있어요. 또 주사파는 무슨 품성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품성론이란 게 김영환이가 만들어낸 건데 이 혁명가들은 좋은 품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품성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주사파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들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주사파가 주도권을 잡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사파가 비주사파를 꺾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남조선 해방의 전략 전술에서 비주사파가 다 깨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북 세력으로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 종북이냐면은 인민해방군을 남한에 불러들여서 우리가 혁명을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주사파인 거야. 그래서 비주사파와 주사파 사이에는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뭐 빨갱이들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북한은 아니다 이거예요. 북한은 아니다. 저 북한 사회도 저게 해방돼야 될 사회지, 저게 제대로 된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사파 대부라고 하는 김영환이가 평양 두 번인가 갔다 오고 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전향을 해버렸잖아요. 가서 직접 보고 나서. 그것도 한심한 거죠. 꼭 가서 봐야 합니까? 이거 꼭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 줄 아냐고요. 딱 보면 알지 이게. 한심한 거죠, 주사파들.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예 학교에 이 그 지하서클, 언더서클이라 그래요.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이걸 대중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 학과로 다 들어가서 학과에서 학습부장, 뭐 무슨 부장, 무슨 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이 입학돼서 들어오면은 2학년이나 3학년들이 딱 붙들고 단체로 MT 데려가고 그 다음에 공부시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식화 교육이죠, 의식화 교육. 그거를
아예 학과에서 다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80년대 학번과 90년대 학번이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 80년대 학번들이 지금 주도권 갖고 지금 해왔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90년대 학번으로 물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90년대에 대학 들어와서 90학번, 뭐 91, 92, 93, 94, 95, 96 이렇게 나가는 학번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협한 그런 주사파들의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뭐 비주사파들, 저 같은 사람은 뭐 소위 말하는 정통 마크스 레닌주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 좌파들도 공부할 게 많아요. 별의별 거 다 공부합니다. 뭐 심지어 문화, 영화, 저는 영화까지 공부했어요. 문화론, 문화투쟁 이런 거. 여하튼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1988년도에 전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민혁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민혁당, 주사파 조직. 그래서 민혁당을 만들었는데 김영한이가 97년도에 전향하면서 아무래도 이거 북한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민혁당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을 하자고 지도자를 모았는데 그때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리는 해산 안 한다라고 버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기동부연합이 진짜 주사파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들은 김영환이 말 듣고 아이 우리 그냥 우리 주사파 안 할게. 그리고 많이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때 경기동부 외에도 많은 또 다른 그룹들도 해산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동부연합. 그래서 이 경기동부연합은 찐 주사파고 이 사람들은 그냥 지하 활동만 한 게 아니라 통합, 그러니까 통진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도 달고 국회 다 들어가서 국회 뒤집어 놓기도 해본 사람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랑 딱 한 그룹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재명을 숙주로 해서 한편으로는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세력 확장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념이에요. 강력한 이념이고 두 번째가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석기가 강력한 리더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뭐 주석이다 그렇게 별명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역시 모든 사업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금까지 확보했는데 이 성남시에서 해먹는 거를 이제 경기도 와서 해먹다가 이번에 터진 게 뭐냐면은 이게 대장동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장동 사건.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게 어떤 종류의 사건이냐면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해먹는 그 수법을 그대로 갖다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추미애 같은 사람이 왜 토지 공개념 주장하는지 아세요? 토지 공개념? 이게 다 중국 시스템이에요. 중국 시스템이 뭐냐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거고 기간 산업은 또 물론 국가가 소유하는데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해서 일단은 경제를 돌려서 이윤을 남기는데 그것도 역시 공산당이 다 해먹는 거죠. 근데 해먹을 때 제일 많이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은 국가 거니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땅을 쉽게 싼 값에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사용권을 5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줘요. 그러면 내가 공산당 간부면은 내 가족 누구한테 이제 회사 하나 차려라. 개발, 토지 개발 공사 하나 차려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쓱싹쓱싹 해가지고 땅을 싼 값에 임대를 받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예.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다가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해먹는데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짓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상가 짓고 뭐 해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비싼 값에 분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로. 공산당으로. 그렇게 해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다 해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눈이 돌아간 놈들이 누구냐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추미애가 그래서 토지 공개념 얘기하면서 이거 국가 소유해야 된다. 말은 좋아요. 공적 소유래요. 공적 소유. 공동 소유.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해놓으면 누가 해먹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나와서 다 해먹는 거야. 전 국토를 다 해먹는 거야. 그 분당에 그 저기 성남에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대장동 하나 갖고 이렇게 해먹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법 그대로 배웠다가 해먹은 건데 이거를 전 국토 대한민국 전 국토로 해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이해찬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권 잡아서 앞으로 영원 무궁토로 우리가 정권 놓지 않고 계속 해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 이놈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중국 같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가요. 추미애 같은 사람은 국유화 해가지고 해먹자 그러는 그런데 이재명이는 국유화 하기 전에 이미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국유화 하면 얼마나 잘 해먹겠어요. 예. 이 사람 대통령 됐으면요 전 국토를 해먹었을지 몰라요. 예. 대단하죠. 예. 대장동 한 건으로 지금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이 대장동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이런 거. 예. 지난번에 했던 퀴즈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예? 예. 3억 투자한 사람이 얼마 벌어갔다고요? 3억 투자한 사람이 화천대유? 예? 3억 투자해서 얼마 벌어갔냐면 8천억? 예. 천화동인 3호 872만 원 투자했습니다. 천만 원도 안 돼요. 천만 원이라 치고 그러면 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벌어 갔을까요? 101억입니다. 101억.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해먹는 거는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게 해먹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스타일로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성남시 개발공사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거 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야, 너 해, 너 해, 너 해. 나도 좀 끼워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천만 원 넣고 101억 했으면 저도 예? 팔자 고쳤어요. 황당하죠, 진짜. 그래가지고 이걸 해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물론 이제 하려고 기소하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재판이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판사 이 판사 싫다 그래갖고 바꿔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참여 재판 하겠다고 또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된다 안 된다 가지고 1심 2심 3심도 가야 되고 별짓 다 그 변호사 바꾸고 또 별짓 다 해요. 그래갖고 지금 뭐냐면 내년 총선 끝나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 받게 돼.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자기들이 이길 것 뻔한 거기 때문에 판사들이 겁나서 서로 야 네가 해 네가 해 야, 나 안 해 안 해 왜 이거 유죄 판결 때렸다가 정권 바뀌면 난 차 몰고 가다가 트럭이 쳐서 날아갈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지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평양 다녀온 분이라는 거.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표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세력이 와서 어떤 공작을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이렇게 해먹었는데 검찰이 지금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어디서 사용됐는지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북한 보내려고, 그죠? 쌍방울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것도 지금 문제가 터졌죠.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어떤 입장이냐면 민주당 물갈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물갈이가 어떤 물갈이냐 하면 586세대, 소위 말하는 586세대를 밀어내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학번인데 이 사람들은 7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97세대라고 벌써 이름이 붙었습니다. 97세대로 물갈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진짜 찐 이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이 세력들이 이제 드디어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의원 바치를 대규모로 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통진당이라고 해서 달았더니 너무 표가 나서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서 쫙 나가서 민주당 의원으로 이걸 달면은 표가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대규모 물갈이를 하는 중이고 내년에 4월 달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껍데기는 민주당이지만 알맹이는 통진당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라고 그 저기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김대중 칼럼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제가 한 문단만 여기다 인용을 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운명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만도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의미가 없다. 관건은 대한민국의 진로다. 한국의 체제관, 가치관, 세계관의 대립이다. 어떤 체제, 어떤 가치,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의 지평과 지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 선생은 조금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년 선거가 굉장히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내년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제 갈림길로 간다. 예. 중국 같은 나라로 가는 건지 예? 아니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갈 건지 이제 갈라진다. 예.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김순덕이라는 이 논설위원이 있어요. 이제 김순덕이라는 분은 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분이 뭐 우파라고 보기 힘든 그런 분인데 이런 분조차도 뭐라고 쓰는지 한번 봅시다. 제7공화국 노리는 이재명 한 총련의 더 무서운 혁신. 이게 제목이에요. 논설 제목이에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한 총련이나 경기동부 운동권과 연을 맺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자객 공천에 나서겠다는 혁신회의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 혁신회의라는 거를, 민주당 밖에 혁신회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한 총련 출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혁신회의 사람들 중에는 종북, 폭력, 점거, 반인권적 과거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도 없지 않다. 한 총련이요, 반미 자주 함성으로 가자. 가자 가자 한 총련이요, 통일조국으로. 진군가를 불렀던 한 총련 출신들이 이재명과 어떤 제7공화국을 만들려는지 무섭고도 두렵다. 이렇게 해서
이분 이런 분이 중도 좌파 정도 되는 분이거든요. 김순덕 씨가.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무섭고도 두렵대요. 제7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헌법을 바꿀 거다. 헌법을 바꿀 거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혹시 유튜브로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난번 투표할 때 민주당 찍었던 분들, 지난번에도 민주당 찍었으니까 나도 이번에 또 민주당 찍어야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찍으시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깨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 200석 이상 달성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차후 4년, 그죠? 이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4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자유마을 조직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더욱더 많은 열의를 가지고 대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내년 4월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저들이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장님과 귀머거리처럼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희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와 영광의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